붙잡고 용돈도 주시고요, 먹을 것도 주시고. 그러니까 동네에서는 저를 모르시는 분이 전혀 없었고요. 그래서 가족 친지 여러분들한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그렇게 컸습니다. 그 우리 첫째 따님께서도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아들을 꼭 낳아야 된다라는 상황을 알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네. 첫째 따님도 같이 가슴 졸이면서 지켜봤을 거 같은데. 낳는 날 얼마나 본인도 맞아. 마음 졸였겠어요. 어땠어요? 한 명 한 명 나올 때마다 기분이 어떠셨어요? 저희 집에는 이제 동생이 태어나면 너무 고요했어요. 집안 분위기가 고요하고 엄마는 울고 계시고 아버지는 굉장히 침통한 표정을 짓고 계시고 딸이 나왔으니까 네, 그래서 너무너무 그런 게 막 숨도 못 쉴 정도의 그런 긴장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예, 저는 또 궁금한 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막내 아드님이 어떻게 보면은 누나분들이 여덟 분이나 그렇죠. 계신데 네. 보통 여자분들이 시누이가 많은 집안을 또 거리를 좀 많이 두고 멀리 한다고 들었는데 무섭죠. 지금 그 81년도에 나셨다고 했으니까 지금 38이신가 봐요. 그렇죠? 예. 네. 결혼은 설마 아 잠깐만.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결혼을 설마 결혼하셨나요? 애인이 있으신가요? 싱글인가요? 했을까요? 말하셨어요. 다행히 결혼을 했습니다. 형이 뭐 고단하셨을 수도 있지만 아버님 제가 봤을 때는 예. 그 아버님께서 그 구남매에게 가족이라는 정말 둘도 없는 큰 선물을 해주신 것 같고 감사합니다. 아 뭐 제가 예 뭐 그 인사를 제가 들을 이유는 없는데 어머님도 굉장히 힘들었지만 예 그래 예 이렇게 아홉 명이 지내는 거 보면 뿌듯하고 그러지요? 그러면요. 우리 막내 아드님이 대표로 부모님께 한마디 하시죠. 누나들 목까지. 네. 늦둥이로 태어나서 항상 제 걱정만 하셨던 저희 부모님. 이제는 정말로 이제는 두 분 건강 챙기시면서 행복하고 나 건강하게 그렇게 계셨으면 저희 구남매 곁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님 사랑합니다. 아. 오늘 어떻게, 이제 노래를 불러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아버님. 아버님, 아버님도 노래 네. 부르실 거예요? 같이 해야죠. 네. 부르죠. 네. 어떤 노래 어떤 노래 준비하셨어요? 조항조 씨가 불렀던 예. 사랑 따라. 사랑 찾아 인생 찾아. 인생 따라. 조항조 씨가 부른 사랑 찾아 인생 찾아. 예. 자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